우리 마을 한 바퀴 이로 마을. 상서로운 마을이라 하여 서동, 복이 많다는 뜻이란다. 여기 어디 어디부터 어 어디께 또 만났네. 도성국사가 우리 마을을 창건하면서 말하자면 추종 세력들이 따라와서 움막을 짓고 이렇게 발전은 단계가 그때부터 마을이 형성됐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44세대인데 우리 서동마을이 105명 인구가 남녀 비례가 똑같았는데 최근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명이 더 많고 풍수적으로도 진짜 앞에는 시내가 도이고 뒤에는 산이 등등처럼 쳐있고 진짜 명당자리죠. 오늘은 서동마을 스페셜 이벤트 데이. 동네 어르신들 걸어오는 모습이 심상찮다. 우리 찍어요? 네. 찍지마. 그럼 예쁘게 해가 늙은 사람들 찍지마. 우선 화단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따가 마지막에 싹 쓸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50도 올라가. 여기서부터 올라가. 50도 올라가. 여기서 우 잠깐 해보고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나 그러면 오기 가서 나가 그것을 해올 거니까. 세봄맞이 합동 청소를 하는 날. 할아버지들은 쓸기 담당. 야무진 할머니들 손에는 호미가 한 자루씩. 오늘 서동마을 잡초들 다 죽었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망하고 이런 거 꽃 심고 동네 청소하고 그런 거. 그 왜 오늘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의장님이 오셔서 오늘 날이 좋은가 오늘 받았구만. 서동마을은 이장님 말 한마디면은 만사 오케이. 하지만 세상사가 다 내 맘 같을 순 없는 노릇. 이 풀이 이거 매년 또 떠나. 떠나가고 쫓고 힘들어 또. 열하고 있으면 뭐 걱정인간디. 한 열흘 되면 또 나쁘러 풀이. 힘드시겠네 이게. 힘들지. 근데 농촌에서 힘들지. 근데 이거 풀 따면 안 된다 이거. 마을로 가꾸려면 힘들어도 해야지 이거 안 되고. 열하고 놔두면 감이 안 나면 뭐 걱정. 그냥 또 언제 매 쏘고 또 나쁘러 풀이. 할머니 속도 모르고 내일이면 또 나올 풀들. 베고 또 벤다. 오토바이 끌고 멋지게 등장한 어르신. 드디어 세참 시간이다. 다들 좀 쉬었다 하시죠. 열심히 하지 전부. 다 자기 일을 하고 하지. 그리고 이제 인원촌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얼마 안 돼 사람이. 남자들이 적어. 이렇게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저렇게 직접 해. 좀 어르신들한테 시키기도 좀 미안하기는 해도 자발적으로 다 잘 해 어르신들이. 아까 아버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나? 그러니까. 왜 일 하지 많이 하지. 세참 배달 마치자마자 제작진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어르신. 자랑할 게 있다는데. 자랑할 게 많다고 해놓고선 도통 설명을 안 해주신다. 하나씩 보면서 좀 재밌는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 자세히 알아야지 잘하는 거. 아는 거 아시는 거. 네 자기 알아야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장님들이 봐왔던 서류가 꾸준히 있어요. 이 서류를 보면은 작은 영수증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만 꺼내 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많은데요. 해관 유리 한 장을 깨 가지고 얼마 물어주고 뭐 못자리 했을 때 농약을 누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렇게 시대상해가 한 6년치 시대상이 있어요. 이 동네는 이장님이 최고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사는 마을의 귀한 보물이 모여있는 마을 박물관.
서동마을의 가치가 담긴 곳이다. 이 공간을 이렇게 또 만들게 된 것은 기농인들이 자꾸 많아. 기농, 기촌 그런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지만 우리가 문화적인 이런 가치를 보여주고 하면은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간에 해서 좀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어딘가에서 커피 향이 솔솔 난다. 서동마을 카페 오늘의 바리스타는 노인 회장님. 아까 청소할 때 모습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 회장 할아버지 커피와 만난 지 어느덧 100일이나 됐다는 사실. 아, 처음에는 누가 그 여러 커피를 내려봐서 우리 시골에서 일해 먹고 산 사람들이 자꾸 몇 번 하고 또 오고 또 오니까 이제 요거 또 이제 또 재미 삼아서 또 할 만 없더라. 그래서 이제 배운 거요. 지난해 전문 바리스타에게 드립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운 서동마을 어르신들. 그렇게 서동마을 주민 모두가 바리스타가 됐다. 당번이 다르니까 다 이제 맛이 다 틀리죠. 제가 한 것도 없고 또 딴 사람이 내는 것도 없고 다 틀리게 나오죠, 맛이.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우리 동네 이장님이 질을 잘 내래요. 다 이장님이 잘한다. 예, 이장님이 잘 내리고. 작업반장부터 바리스타까지 이장님은 서동마을의 맥가이버. 마을 청소도 했겠다. 이런 날은 무조건 다 같이 밥 먹는 게 이 동네 법이다. 먹다. 서동마을 주민들 사촌보다 가까운 진짜 이웃 사촌이다. 갑자기 아침에서. 밥을 준비해봐라 그랬더만 그래도 있는 거는 커다랗고 맛있게 해놨네. 꿀맛이요, 꿀맛. 부시지 굿. 어?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이고 밥을 먹어야 돼. 잠깐, 서동마을의 매력 또 있다. 우리 서동마을 진짜 자랑은 달력을 제작해갖고 고유의 우리 서동마을 달력이 있다는 게 진짜 자랑이고 설명을 해보면 1월달에 누가 찢었다요. 아, 나 저런 식은 줄 알고 그냥 찢었지. 저런 식은 줄 알고 쓰고 보관을 할 연구를 해야지. 반장님이 돼갖고 이걸 찢어버려? 아, 이게 반장님 만들겠구만. 여기는 또 우리 차용수 반장님이 찍어갖고 여기 마누라가 이쁜 거지 찍어왔어. 그리고 좀 표지 달력을 이렇게 쭉 했는데 앞에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면 목공 제품 제작부터 사진 촬영까지 아티스트가 따로 없다. 부끄럽구만. 제가 얼굴도 못 났는데 예쁘게 해갖고 찍어야 좋지. 제가 아니요, 부끄럽잖아요. 사진 찍어준 남편분에게도 한마디. 나가 예쁜 게 찍었는가 미워서 찍었는가 그건 말할 수 없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집집마다 골동품을 사진 찍어갖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내년 달력을 긁고 제작을 하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전부 다 손 한번 딱 내갖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번 치켜들어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사랑의 표시. 아, 사랑의 표시? 그래, 그래, 그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영원합시다. 영원합시다. 화이팅 할까? 화이팅! 할머니 저 가려고요 이제. 다음에는 와이프들이랑 신랑이랑 같이 오세요. 건강하세요.